올릭스.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상장이 된지 얼마 안된 회사들은 잘안 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잘 몰라요. 근데 뭐 지금 같이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현미경 그려져 있고 요게 보면 유전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왠지 연구 개발 뭐 이런 관련해서 뭐 신약 개발 적겠죠. 드럭 디벨로프먼트. 그래서 약품에 대한 개발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홍보를 하는 거예요, 저것들끼리. 지금 앞에 그림을 딱 봐도 자, 빨강색 뭐 주가에 대한 상승 이런 이미지를 좀 나타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자, 컨텐츠 영어로 적어놨네요. 뭐 챕터 1, 뭐 컴퍼니 오버뷰, 코어 테크놀로지, 파이프라인. 요거 항상 파이프라인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성장 가치. 그 3번, 4번이 중요합니다. 올릭스 신약 개발. 이거는 자기들이 하는 거를 원리를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원리를. 단백질 생성 전 단계에서 작용. 올리고라는 올리고 핵산 신약 개발. 아, 요게 이제 주요 고객이겠네. 회사 이름이 올릭스잖아요. 올리고 핵산 요거가 회사 이름이랑 상당히 유사한 걸 봐서는 올리고 핵산 치료제. 신약 개발 기술별 접근성. 드럭 1세대, 2세대, 3세대로 넘어오면서 1세대, 2세대에 대한 부분보다는 3세대에 지금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다. 뭐 그런 말. RNA 간섭 기술. 이전 단계에 작용하고 억제하여서 신속한 신약 후보 물질 도출이 가능하다. 아, 유전자 발현 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초기에 잡았는데, mRNA 간섭 기술. 핵심. 뭐 이런 기업들이 기술 특례 기업일 때가 많거든요. 올릭스. 아, 맞네. 기술 특례 기업이네요. 이제 7월 달에 상장된다 했는데, 7월 달 상장됐네요. 그래서 실적은 개판이겠죠. 그렇죠. 실적은 개판이고. 요즘 기술 특례 기업들이 엄청 상장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실적보다는 지금 분위기 자체가, 뭐랄까, 이제 기대감, 뭐 이런 부분. 요 회사에 대해서 이분이 지금 성균관대 교수했고, 포항공대 교수했고, 카이스트 학교를 포항공대 당겼네. 70년 6월 26일 BMT로 그 이상이 지금 승인됐다는 걸 봐서는 여기 이제 신규 부분이 이제 상당 부분이 이제 오래 걸릴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1상, 2상, 3상 다 합쳐서 한 7, 8년 빠르면 7, 8년 길면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세계적인 석학들과 같이 자문을 받고 있다. 이 사람이 이 사진을 하고 여기 얼굴하고 다른 줄 알았어요. 대표이사네. RNA 기반 기술, RNA 간섭 기술 자체,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계점 뭐 이래 됐는데 핵심 특허 이런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이게 기술 특례를 해준다는 입장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기술 특례를 이 기업에 뭘 보고 해줬을까? 그럼 파이프라인 이게 중요하겠죠. 파이프라인 지금 휴젤에게 기술 이전해줬던 이 비대 흉터 이 부분이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제일 많이 갔잖아요. 임상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점수를 많이 줬을 거예요. 이게 어차피 전임상 단계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는 이슈화가 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럼 지금은 비대 흉터, 요게 이제 임상 이상까지 올라왔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연구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연구개발을 해외 석학들과 함께 자문을 받으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그 말이죠. 비대 흉터. 비대한 흉터. 비대 흉터. 흉터 이렇게 큰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치료를 해준다. 그 말입니다. 우리 지금 이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 켈로이드 피부가 은근히 많아요. 우리 와이프도 조금 있더라고. 목인가? 뭐 어디에 좀 있어? 2018년 11월 17일 국내 임상 이상의 시험을 승인했다. 뭐. 이 부분이 뭐 제일 중요하겠죠. 101 비대 흉터 관련이죠. 101이 비대 흉터잖아요. 그죠? 101. 이게 지금 영국에서 일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상을 시험을 승인했다. 요 부분이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야, 근데 요걸로 지금 주가를 그만큼 올리려고 하는 건가? 딴게 없는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상이 지금 2019년에 이상이 본격적으로 되고 삼성 2020년 돼야 되거든요. 이거 생각보다 이거는 상당히 오래 걸려요, 이거. 기술 이전해서 요거에 대해서 좀더 베네핏을 좀 많이 받았나? 이런 것들은 보면 다 엄청 늦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거는 아직까지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럼 지금 주가는 이거로 지금 움직이는 비대 흉터 치료제로 움직이는 건데. 비대 흉터 치료제로 지금 주가가 이거 넘어갈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미, 이게 상장되기 전에 공모가에서 지금 뻥튀기가 많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게 요대로 넘기는 조금 힘들 거라고 봐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은 고가 권역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접근해야 된다. 그런 전략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릭스 신약 개발 RNA 기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 거기에 이슈가 될수 있는 것이 이제 아까 전에 봤던 우리가 비대 흉터 치료제 그 임상 이상이 지금 승인이 나서 그리고 영국에서 일상을 하고 있다. 다른 것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성과는 없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주가 같은 경우에는 고가 권역에 대해서 저항이 상당히 강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